그냥 언어로 부르시죠. 소리를 못 쳐요. 난 노래목에서 소리를 쳐야 돼. 저는 이거, 저는 심장이 떠요. 피투이 거래를. 플러터 플러터는 NFT 기술. 여러분들의 세상이 이제 대단하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회사가 출시되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속이질 않았어요. 끊임없이 이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문을 두드려도 이 회사는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요번에 그 엑스포를 통해서 아마 이제 밝혀지려고 했는데 폴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다고 그랬죠. 갑자기 캔슬된 거예요. 6월 27일 날 우리가 스웨덴을 가기로 했는데 캔슬이 됐어요. 뭐 비자권도 있을 거고 폭격 맞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번에 두바이에서 다시 합니다. 두바이에서 6월 달에 가면 미쳐요. 너무 더워서 못 쟁겨요. 호텔에만 있으려면 왜 두바이 가면 그 돈을 들여서. 여하튼 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영 CF도 보고 김정문 할아버지로 사실래요? 아니면 그 피아노 치고 노는 사람으로 사실래요? 꼭 한 가지는 그 기억하세요. 3년 후에 여러분들은 잘 선택했다고 해서 자선만대까지 여러분들 부자가 만들 수 있어요. 뭘 매번 시작하네. 정말이에요. 아,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기서 시작했구나. 그 제페토라고 여러분들 강의할 때 들어보셨나요? 네이버가 한 거예요. 뭐 2억명인지 3억명인지. 근데 직업이 생겼습니다. 아바타 만드는데, 제페토에서 아바타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제페토는요, 12살에서 16살 사이가 제일 많아요. 아바타를 만드는데 얼마? 요게 메타버스 하나 나갑니다. 얼마? 한번 질러봐요. 네, 얼마? 아바타 만드는데 5만원. 왜? 5만원. 아닙니다. 만원. 아닙니다. 100만원. 아닙니다. 100원. 아니에요. 300만원. 그런 이제 또 사람이 디자인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직업이 생긴 거예요. 가방 만들고 옷 봄, 여름, 가을 바꿔 입어야죠. 그런 걸로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의상실이 있었나요? 지금 한국에는 양복점, 의상실 그게 사라졌죠. 여기는 없는데 거기는 있는 거예요. 웹 디자이너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딱딱딱 구성만 잘 맞추면 되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 똑같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세상 살 때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갈 수 있어요. 같이 더불어 가야죠. 앞으로 AI가 경찰 로보캅이라는 영화 보셨죠? 로보캅은 뭐예요? 반 인조인간. 그죠? 반은 기계고 반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어요. 살았죠. 뇌가 살아서. 몸은 다 엉거졌는데 그걸 붙였어요? 로보캅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 쏜다. 움직여. 빵. 이거잖아요. 기계는 그래요. AI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 어때요? 야 도둑놈 너 움직이면 쏜다. 근데 못 쏘죠.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로봇을 딱 입력시키는 순간 앞으로는 빵.
그런 세대의 사회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제일 치안이 강합니다. 왜? 전부 카메라를 달고 있어. 자동차 카메라, 뭐, 내비, 뭐, 장난 아니에요. 절도범이 없잖아요. 소매치기가 없고 그런 나라 보셨어요? 프랑스 파리는 소매치기가 난리예요. 선진국이라는 데가 거지가 난리고요. 막 이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 인권 침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뿐이라 안전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일본도 치안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더 강해요. 진짜예요. 요번에 제가 캄보디아 한 2주 전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캄보디아 옆에서 가방 놓고 갔다가 그 CCTV 카메라 나왔어. 훔쳐가는 것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야 이 사람 좀 잡아봐라 그랬더니 누군지 어떻게 알고 잡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아야 잡지. 얼굴만 시커멓게 검정 거는 우리는 칼라로 나오잖아요. 걔는 시커매요. 비슷비슷해요. 돈을 잊어버렸죠. 그분은. 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이런 그 온라인 사이트 메타버시. 근데 메타버스는 대통령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예요. 그죠? 화상 통화하고 막 하고 소통하잖아요. 그런 게 메타버스예요.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전문대학을 들어간 어떤 그 학생의 얘기. 친구를 한 번도 못 봤대요. 메타버스 안에서 교육을 받고 줌 강의를 듣고 갔더니 학생들하고 서로 연결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대학은 왜 가요? 경상도에나 전라도에나 충청도에나 못 나서 너는 어떻게 살았냐고 인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근데 400만 원, 500만 원 냈죠. 돈 돌려달라고 소송도 많이 해요. 그죠? 캠퍼스를 밟아보지도 못했어. 세종대학은 메타버스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아바타가 들어가서 메타버스. 근데 그게 현실인데 여러분들은 그 현실 속에 최고 앞장서입니다. 맞죠? 네. 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크라우드온을 믿으시면 돼요. 크라우드온은 전 세계적으로 잘못한 나라가 17군데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사람이 17나라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로 전달하다 보니까 가장하고 사기를 친 거는 회사는 안 쳤는데 그들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초창기 때 저희가 크라우드온 하면서 어떤 사람이 2월 23일 날 C1이 상장된다고 하고 20 얼마라고 막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모르는 걸. 그러니까 회원 증가를 하려고 그 거짓말을 치면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예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사이트 앞에 보면 서약서 같은 게 약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다 번역해보면 그렇게 하면 코드가 잠깁니다부터 시작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는데 이걸 지켜주면 여러분들은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문구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안 보고 그냥 스폰서가 해주면 센터장님이 해주면 이러고 다단계를 하신 거예요. 이건 다단계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인생이 변환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와가지고 아빠 1년만 더 있으면 아빠 빚을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4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전 40억의 빚이 있었어요. 40억. 근데 4천만 원인데 유치원 선생님 직군 버리고 유치원 선생님이 돼서 1년 동안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은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를 했어요. 눈 좀 안 뜹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까 들려드렸죠? 우리 딸 가수 됐고요.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저는 그 많은 빚을 작년 11월 달에 다 갚았습니다. 그 2월 달이면 소멸되는 돈인데 자식들한테 그랬어요. 아빠 당당한 아빠 될게. 그걸 다 세금 다 냈어요. 지금은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가능하잖아요. 저는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시장 바닥을 누비고
성공은요, 이렇게 보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앙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믿음대로 될지 어다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칭찬했어요. 맨날 광수가 수고했다, 잘했어, 많이 힘들었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남들이 안 믿었는데 나조차가 나를 못 믿었어. 이해되시나요?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할 수 있을까? 15만 원고 뭔 돈을 벌어?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요, 또 밀리다시피 자살 제가 이제 충주에 아파트의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데 베란다에 그 창살 있잖아요. 그게 피스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예전에 그거 다 수리를 했는데 이렇게 미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 살려주신 거예요. 나 살려주신 거예요. 거기 매달려 있는데 보일러 불 끌어서 다시 넘어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15만 원을 돈을 벌려고 여기 왔다라는 걸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해서 여러분들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저는 하루에 5일을 바깥에서 합니다. 아직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팅하고 이렇게 와요. 전 세계를 누비고 댕기고요. 아, 몽골 가면 외교관 취급 받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면 여러분들도 외교관이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중에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일은, 예, 그렇군요, 이 소리를 많이 해요. 하소연을 많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하소연하고 댕길 텐데, 근데 삿대질하고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이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인생의 전환점에 나는 웃으면서 죽을 것 같아요. 혹시 남대문 시장 가면 돼지 머리가 있거든요. 웃는 돼지는요 만 원이 비싸대요. 고사 지낼 때 웃는 돼지가 만 원이 비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살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어머니들 자식들이 다단계하는지 아시나요? 왜요? 왜 고개를 들지? 큰일 나죠. 자식들 걱정시키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들이 사랑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또 실망할까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도 많이 깨져봐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내년 되면 좋은 엄마 아빠 소리 들을 겁니다. 제가 듣고 있잖아요. 좋은 아빠.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이 현금 2,500원 있었어요. 이주름이 0.4개 있었어요. 그걸 15만 원을 넣고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참 저도 감히 사업을 했다고 생각질 않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희망을 주러 다녔어요. 혹시 남편분은 하시는 거 안 해요? 큰일 나죠. 욕을 먹을 정도가 아니죠. 밥상 주시면 되잖아. 근데 그 남편도 내년 되면 고맙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는 꼭 그렇게 만들 겁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집사람이 이제 12월 3일에 이혼하자고 그러고 저 카톡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이혼하자고 우리 딸내미는 5만원 담배값을, 아빠는 맨날 4천원을 사주고 담배를 피네. 근데 아무도 믿어줄 사람이 없는데 자식 부인까지 그러니까 보고 갈 데가 없어서 베란다에 매달려 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알아요? 캐리어 끌고 이렇게 딱 이렇게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집에 들어가잖아. 캐리어 딱 이렇게 끌고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람, 여보 잠깐만, 나 방역하는 줄 알았어요. 마스크 좀 벗어봐. 그래서 마스크를 딱 벗고 쪽! 그랬더니 다음 행동을 못하는 게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요즘은 그렇게 삽니다. 돈 많이 갖다 주셨어? 아니, 돈 안 갖다 줬어요. 진짜로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사장님들이 알고 있는 그 제가 조사받을 때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10억을 넘게 이제 파트너님들하고 썼고 코드를 발행했고 그 다음에 한 남모르게 한 7억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뭐랄까 음식 먹은 것만 3억 7천 먹었습니다. 반만 사. 근데 저 16억 벌었다고 그러네요. 걔네들이. 근데 가치균이 코인의 값어치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가 올라서 10배가 오른 거예요. 10배.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의심할 필요 없어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질문상에서 다른 데서 3000% 빠질 뻔했다가 다시 올게요. 남편분들 길들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내년 가면 길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 휴일날 보면 남편이 발꼬락 갖고 이렇게 리모컨 누를 때 여보 벽에 못 좀 하나만 박아줘 이러면 남편이 아우 추덜추덜 가면서 모습을 바꿀 거 아니에요. 딱 뒤에서 한마디만 하세요. 여보 당신 진짜 멋지다 그러고 집을 나가. 그러잖아요. 그럼 온 벽에 못을 박고 있을 거야 남편이. 칭찬받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칭찬 해주세요. 남편분들은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도 김치찌개를 어저께 먹던 김치찌개를 갖고도 여보 당신 김치찌개가 최고야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나 죽을 때가 됐나 근데 설거지 할 때 폼이 다르죠. 그런 거예요. 남편들 출근할 때 어깨 이렇게 털어주면서 부두 닦아주는 분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저분 사업장가요? 네 사업자입니다. 메타버스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코드 열으세요. 여러분들 그 제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는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돈이 안 들어오면 저는 집사람한테 또 쫓겨나요. 집사람이요 랜드마켓 3개 된 사람이에요. 와우. 전 네트워크일 수 있어요. 전 하나 됐어요. 2,401명짜리. 집사람이 돈이 더 많아요. 저는 반 딱. 빨리 갖고 오세요. 역시 되는 사람은 이하죠. 되는 사람은 여기 가서 되고 되게 안 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돈 되는 사람 얘기가 딴 데 가서 뭐 하고 왔네? 아니에요. 딴 데 가서 강의 듣고 오셨구나. 아 취소하고 다녀온 거예요. 취소 잘했네. 오로지 브라우저를 위해서 왔어요. 아까는 이거 살벌했더니 저 웃음꽃이 피네. 아 뭐 에라 났는데? 한번 조금만 이따 보자고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그거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해야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또 해라. 좀 이따. 또 해라. 좀 이따. 그러면, 그러면 아까 나가신 분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아까 나가신 분이 안 들어갔어요. 비트코인은 좀 시간이 걸리네. 이따 해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나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사랑받으려면 나부터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맨날 아이 이놈의 인생 이러지 마세요. 그 말대로 돼요. 그 배호 씨가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안개 낀 장춘당호. 그죠? 안개 낀 장춘단에서 가셨어요. 차중락 씨가 부른 노래 낙엽 따라 가버려서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그죠? 근데 송대가 지금은 쨍하고 했더라, 쨍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래를 볼 때 시무룩한 노래 부르지 말고 신나는 노래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활이 바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맞죠? 네. 나부터 행복해,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 맞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 옆에 있는 분을 인정해주면 아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남편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혹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집사람. 그죠? 저분은 또 남편이 미운가 보다. 아니에요, 저 우리 남편 최고. 왔어! 야, 그 남편 좋겠다. 예, 얘는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는 많이 힘든 시기에 코로나도 하고 제주도 경기도 많이 나빴죠. 나빴는데 그래도 살아계시고 또 일을 하시고 현지에서 코로나를 이겨내가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오늘 여기 신규로 오신 분 있나요? 신규. 신규. 아, 두 분이에요? 네. 야, 두 분 더 데리고 와. 나 네 개 준다고 그랬는데. 신규는 내면. 신규 전화해서. 아, 저분은 두 분 지금 다르세요. 어, 호들 다르세요. 안 해도 달아. 이분도 신규인가? 여기는 가입돼 있어요. 아, 가입된 데 신규해? 예, 네, 지금 처음 오신 그럼, 어, 그래? 어, 그럼 친구, 친구 줘. 네. 친구 줘요. 네. 누가, 누가 또 처음이야? 저도 처음 왔어요. 어, 저 아줌마가 왜 이래? 전 절대 안 돼. 오케이! 하나 드릴게요. 좋아! 네 명 결정 져줬어요. 저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을 외쳤어요. 전 나라도 살릴 자신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내가 올바랐으니까 우리 가정이 진짜 엄청 행복해졌어요. 또 내 주변 친척들도 행복해졌어요. 돈이 없어지잖아요. 사업에 망하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떠나는지 아세요? 와이프. 아니, 가족이 떠나요. 형제 자매가 떠나요. 와이프는 떠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떠나는 게 친구들이 떠나요. 근데 부자가 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오는 줄 알아요? 가족들이 와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요. 어, 좋은 친구가 좋은 가족,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집사람 초가집에 어, 동서가 이제 경찰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퇴직한 분이 있어요. 그 아들이 요번에 이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300만원 정도 들어요. 산후조리원 되게 많이 드네. 한 3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야, 너네가, 내가 그분한테 엄청 무시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나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근데 집사람을 보니까, 여보, 그냥 당신 보고 와서 돈을 요구하는데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이 행복해 줘요. 어, 언니니까. 이틀 만에 우리 일본에 있는 전도사가 1,000만 원만 붙여달라는데, 야, 계속 가족들이 돈을 요구해. 그래서 뭘 해줬는지 아세요? 가상부동산 땅을 하나씩 사줬어요. 더 이상 돈은 안 달래요. 아, 이거 재밌다. 그런 것처럼 다 행복해졌어요. 땅을 팔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든든해진 거예요. 동생이 있어서. 1,000만 원 그 집사람이 해줬을 거야, 안 했을 거야? 그냥 집사람한테 돈 있으니까. 300만 원 먼저 이틀 전에 해줬잖아. 1,000만 원 그냥 일본으로 날아갔어요. 무슨, 교회 문제 때문에 문제 1,000만 원이 필요해서 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활이 변하려면, 남을 존중해주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누구 때문에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잘 검토하시고, 잘 생활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입으로 또 한숨을 쉬죠. 남의 탓을 많이 하셨나요? 완전 내 탓. 센터장님이 잘못해갖고. 내 탓은 내 탓. 어, 천주교 다니세요? 아니,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내 탓이 맞아요. 돈 조금 벌려고 이거 분명히 사기인지도 알면서 먼저 줄 서갖고 돈 번 사람도 많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V 어쩌고저쩌고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이제 부산에 갔는데 나는 15만 원을 강의하러 갔고 그 사람들은 600만 원 가는데 사무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나 강의가 끝나고 옆에서 듣다 보니까 뭐 300%가 뭐 3개월을 준대.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국가에 있는 사람은 많이 아니까 소개시켜주겠다. 우리나라 부도인데 우리나라 돈을 넣어보자. 그럼 3개월 있다 그게 3배로 나온대니 한번 해보자. 도망가요. 그분이 20년 형 받았어요. V글로벌 그 리더가 20년.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을 꼼꼼히 들여다볼 눈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누가 잘한다 막 물려 떨어지면 그거는 재미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에서 누가 책임진다고요? 본인들이 책임져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축복받고 비참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갈 때 우리 돼지 머리처럼 웃으면서 죽자. 네? 만 원 더 비싸대잖아요. 웃으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누구의 부담 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자식이 아빠 피크 노예처럼 40억을 갚으려면 걔 죽을 때까지 벌어도 안 돼요, 유치원에서.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냥 할렐루야 됐죠. 그의 꿈도 실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는 순간 여러분들 가정은 튼튼하게 서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그 시간상 제가 마지막 끝나는 말인데, 제가 1년 6개월 동안 제가 해고 댕긴 말이 뭐라고요? 수신제가 최고 평점이에요. 여러분들 돈 벌면 어디에 쓰면 되냐면 여러분들 가족한테 쓰세요. 소중하게 번 돈이에요. 어처구니 없이 막 그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 내 딸의 자동차 타이어가 닳았는지, 우리 딸이 10년 전에 옷을 입고 있는지, 내부인은 지금 얼굴에 주름이 짜릿짜릿한데 얼굴 마사지라도 한번 받는지, 그죠? 내 남편은 어깨가 축 처졌는데 양복이라도 사 입혀서 좀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줄 거지, 그죠? 남자들이 왕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인을 왕비로 만들면 돼요. 부인이 왕비로 살려면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제 마지막 말 다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그 다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영상 보고 정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이제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에 이어서 그냥 곧바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저도 실물로는 두 번째 봅니다. 크라우드의 그 전설적이신 분이고 대한민국 크라우드 2번 사업자입니다. 2번 사업자시고, 우리 최광석 대표님이 프레지던트 대표님이 12월 달에 크라우드를 시작을 해가지고 번졌습니다. 여기 그 석산대 사장이나 제가 1월 27일 날 가입을 했어요. 한 달 이후에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제주도 분들이 이제 가입을 이제 하셨는데, 그동안 유튜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어요. 유튜브 강의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실물로 본 거는 저번 달 우리 대전에 가가지고 전 대한민국에 한 250명 리더들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 실물을 같이 처음 보고 사진 한번 같이 찍고, 근데 영광스럽게도 또 이렇게 그 제주도를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제주도 크라우드 회원분들에게 진짜 꿈과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우리 그 최광석 프레지던트 대표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리치그룹 그룹장님이시죠. 제주도 자주 왔습니다. 자주 오셨고, 작년 12월 달에 두바이 갔다 오시고 나서 제주도를 제일 먼저 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 크라우드 회원분들이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작년 3월, 4월 달까지 진짜 밤 12시, 1시까지 등록하면서 그런 열심을 했었는데, 중간에 저는 조금 힘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메타버시하고 플랜IX 이곳을 좀 제주도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또 이제 그룹장님이 여기 이제 내려오셨거든요. 우리 그룹장님, 그 전에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리치그룹 김순실 그룹장님은 북한에서 탈북민하신 여성 부모십니다. 여성 부모시고 북한에서 교직 생활을 좀 하셨고, 부따님과 같이 여기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진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리치 그룹의 우리 크라우드원에 만나가지고 진짜 나름대로의 많은 돈도 지금 현재 이제 벌어보고 오셨고 해서 지금 열심히 전국을 투어하면서 우리 크라우드원을 지금 방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김수일 그룹장님을 소개하실 때 큰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실 그룹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정말 그 제주도에 왔는데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얼굴 볼 때마다 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네.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각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들 만날 때가 너무 행복하고 저는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같이 웃고 껴안고 이게 저한테는 너무 기쁜 행복이에요. 저는 지금도 크라우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막 그냥 울렁거리고 제가 그 두바이만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정말 크라우던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왜 크라우던을 믿지 못할까? 왜 크라우던을 책에서만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서 물어보지 않고 왜 옆집 아저씨 크라우던 사업을 안 하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참 이상했어요. 저는 제주도 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크라우던을 처음 시작할 때 제주도가 제일 멋졌습니다. 네, 정말 매니저가 많이 제일 직급자들이 많이 나오고 한번 우리 2021년 한번 돌이켜보는 동영상을 한번 쫙 보시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것도 없애고요. 네. 옛날을 추억합니다. 옛날 추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농땡이 깠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농땡이를 까면서 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회사 저 회사 투자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돈 번 분이 없죠. 돈을 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크라우드원이 전 세계 최고 예, 정말 공영기업으로 키고 있는 크라우드원을 이제는 믿고 열심히 처음에 2021년처럼 여러분들이 단결해서 크라우드원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크라우드원이 얼마나 발전된가를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빠진 분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가기 때문에 화장실 가실 분들은 조용조용 갔다 오시면서요. 네. 자, 제가 5번 다녀왔지만 정말 너무 많은 개발자들도 계속 영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정말 뛰어난 수재들이 계속 영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크라우드원에 또 플라넷 아이스에 모이고 있고요. 프레지던트들 이사 직급자들도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앉아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생각을 안하고 손 놓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직급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크라우드원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네. 이렇게 많은 직급자들 오지 못한 나라도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자, 크라우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메타버스 하는 거. 메타버스. 전 세계가 지금 메타버스로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롯데, LG, 네, 삼성 다 메타버스에 지금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다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을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자, 로얄 포인트. 여러분들이 로얄 포인트를 매일 클릭해서 청구를 하라 그랬어요. 매일 청구하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클릭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얄 포인트가 이제 NFT 메타버스에 펀드에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3년 거기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6개월 미사용된 계정이 있어요. 누가 보게 되면 20BP를 벌금을 뭡니다. 자, 우리가 크라우드원은 유료 회원입니까? 무료 회원제입니까? 유료 회원제죠. 예, 유료 회원제입니다. 자, 크라우드원의 목적이 뭡니까? 배우머니. 오, 문보대 하나. 감사합니다. 선물. 네. 자, 6개월 미사용된 계정은 우리가 20BP로 결제를 해야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로그인하지 않는 계정. 이 계정들은 앞으로 잠깁니다. 삭제가 됩니다. 이거는 회원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원 자격이 없죠. 단 한 번도 로그인 해본 출근을 안 하는 그런 회원이 어떻게 회원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보예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계속 로그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정이 잠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음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DPN 다 궁금하죠? DPN도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DPN이 늦어지는 이유는 전 세계 150개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금융법이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오는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자, 거의 다 왔고, 지금 우리, DP는, 예, dpnetwork.com 이라는, 웹사이트가 완전히 이제는 열렸습니다. 완전히 열려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PN도 다 왔고 앞으로 우리가 메타버스와 DPN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크라우더는 목적이 회원 모집에 있습니다. 회원을 많이 모집한 사람들에게 뭘 줘요? 직급을 주지 않습니까? 직급을 주고 그분들에게 계속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네, 배당을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제휴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대단한 제휴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회사가 들어왔습니까? 메타버시. 네, 메타버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동영상 봤기 때문에 예, 드리고요. 이제 6월 달에 예, 메타버시 그 게임의 PPT 1차 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 이제 7월 달에 2차 판이 나오고 10월 달에 3차 판이 나와서 전 세계에 오픈하는 것은 11월 7일 날에 오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메타버시 가입한 분들, 패키지를 구입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구입한 분들. 예, 반은 되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아직도 구매 못하신 분들, 예,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150%를 다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몇 프로예요? 125%. 오, 잘하시네. 125%. 이자 소리 치신 분. 예. 네. 선물 있습니다. 아이스 토큰 20개. 우와. 자기 거를 다 기억하세요. 우리 네. 정장근 사장님 아이스 토큰 20개. 이렇게 감사합니다. 소리는 빨리빨리 대답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저 선물도 감을 들었는데. 자. 우리 메타버스는 패키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다섯 개. 네 개. 예, 김창현 사장님 제일 먼저 맞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네 개. 네 개. 예, 18만 원, 80만 원, 365만 원, 720만 원. 아우, IX 토큰 20개. 자, 우리가 이거를 구매 못한 분들이 따라가게 되면 하셔야 됩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으셔야 되고 왜 이것이 대단한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두바이에 가서 이 발표하는 거를 들으면서 가슴이 팍 뛰었어요. 너무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회사를 다 해봐도 우리 전화세 회사님 그랬어요. 1년 넘어가는 회사가 100개 중에 한 개도 꼽기 힘들다. 그만큼 세상이 이제는 시간 단위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회사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라우드는 어때요? 지금까지 준비 단계고 초석을 다졌고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이제 크라우드는 무엇을 탄다? 로켓을 탑니다. 제가 뭐죠? 현수막을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아, 저는 이제는 사람들이 자꾸 딴 거를 하고 막 다른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리더는 일당백이 돼야 되겠구나. 아무 사람이 없어도 내가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배워서 다 한 겁니다 저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크라우더니 어떤 건가를 지금 가슴이 안 뛰죠.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플라넷 X를 해보니까 어때요? 아주 재밌고 내 영역을 만들고 우리 양혜철 사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영역을 만들까 너무 재밌어. 근데 이건 뭐예요? 장기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놓친 분들은 드론도 못 샀고 땅도 못 샀고 다 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메타버시까지 놓쳤다. 예, 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가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150만 원을 더 준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뭐예요? 1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125만 원을 더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프로모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까지다? 이번 주만 125%, 다음 주에 되면은 100%, 그 다음 주에는 90%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 언제 하겠어요? 우리 한국 분들 그런 거 있죠? 제일 마지막 150% 줄 때 그날 저녁에 제가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피곤해서 저는 계속 바빠. 저녁에 1시 40분인가 그런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자는데 금방 잠들었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깨나 보니까 전 회원분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를 해야 되겠대. 이제 몇 시간만 지나게 되면 150%가 지나니까 그것도 연장해서 한 주일 더 연장해졌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자기는 뭐 너무 후회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전화가 안 갈 것 같은 안 하려고 하다가 체면을 무릅쓰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1시 40분에 저한테 365만 원을 보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뭐 계속 재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 날에 예 똥이군요. 똥구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또 며칠 안 남았죠. 125%.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크라우드는 대단한 공룡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없어지는 회사에 할래요? 아니면 크라우드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메타버시를 하면서 돈 번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돈입니다. 시간은 돈. 금이다. 돈은 금이다. 네. 여러분들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자꾸 이 회사 저 회사 둘러보지 마세요. 돈을 이 회사 저 회사 돌아다닐수록 여러분들의 자금은 계속 새나가는 겁니다. 무서워요. 세상은 무섭습니다. 여기 크라우드원을 집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은 돈 안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크라우드원을 모집하기가 계속 힘들어. 자기 혼자 하면 힘들어. 함께 하면 안 힘들어요. 그런데 혼자 하니까 너무 지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딴 회사에 가서 오늘 300% 순환인데 오늘 막 그냥 4% 5% 막 이렇게 준대. 그러니까 막 거기 몰려가. 막 여기 몰려가. 서울에서 그 무슨 비온와이즈 그거 가지고 완전 난리가 아니었어요. 에? 테헤란노가. 근데 뭐예요? 갑자기 뭐 카드 장착한다 무슨 거 장착한다 하니 돈이 안 나와? 에? 그 회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 회사란 게 뭐예요? 한 달 못 가서 뚝 깨지고 두 달 가서 그냥 쭉 문 잡기고 근데 사람들은 막 돈 나오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막 대출 받아가서 엮고 막 그냥 옆집 가서 막 돈 꺼다가 엮고 난리 나네요. 카드 대출 엮고. 여러분들 세상을 그렇게 허락하라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돌아다닐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은 돈을 잃고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겠으면 여기 뭐 몇 억을 넣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일 크게 넣는 게 720만 원입니다. 몇 천만 원짜리 들어가는 거는 좋아하면서 막 어디 가다 꺼다 여면서도 네, 크라우드원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니래요. 안 해요. 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메타버시. 네. 조나스 회장님이 그랬어요. 크라우드원 회원들은 올해 메타버시로 인해서 돈 걱정은 이제는 끝났다. 그럼 메타버시는 뭐냐? 등록하는 것도 1번 밖에 안 걸려요. 배우는 게 2번. 메타버시란 우리가 가상 속에서 가상의 기업의 주식. 가상의 기업의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NFT를 하루에 15분 거래를 해서 누구든지 돈을 계속 매일 벌 수. 우리 한국 사람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뭘 좋아해요? 매일매일 보는 거. 딱 맞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 쉬워 안 쉬워? 지금 플라네트 X 쉬워 안 쉬워? 배우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배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배우는 게 힘들어. 안 해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핸드폰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핸드폰을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거 아닙니다. 이미 테스트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출시를 한 거예요. 사전 출시. 왜? 우리 개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등록하시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려를 여러분들은 몰라.
예? 안 한대. 그러면 메타버스는 뭐예요? 우리가 멀티지갑 나온다 그랬죠. 멀티지갑과 디펜과 우리 메타버스가 다 연관된 겁니다. 핸드폰은 여러분 안 가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시는 분 없죠? 예. 핸드폰만 있으면 내가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던 지하철, 버스를 타고 가든 어디 가든 내가 다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가 힘드냐? 배우는데 2분이래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만큼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냥 클릭 클릭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타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출시를 하고요. 예. 자, 우리가 문버디도 나왔습니다. 문버디. 문버디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똑바로 모르다 보니까 코인 하게 되면 막 가서 돈 욕고. 예? 야, 그보다 더 좋은 코인 나왔다면 또 막 거기 가서 또 돈 욕고. 그러면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버디에서는 뭐예요? 이 문버디 뒤에는 굉장한 그 사람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버디에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 아주 쉽게 교육을 해주고 여기에서 고급점 홍보를 주고 예,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무료 에어드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문버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제휴사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데 자 문버디가 채 이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또 뭐가 들었어요? 메타버스가 제휴사가 들었어요.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점. 선점이 자리를 놓치게 되면은 지금은 전 세계가 글로벌의 경쟁 시대예요. 네,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네, 그래서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우리는 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의 그 저 메타버스의 최전선에 어디가 누가 서 있다? 크라우돈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오늘 문버디 바우처 아까 한 명 받으셨죠? 네. 굉장한 그 정보를 주고 이메일로도 아주 그 많은 정보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당해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과 함께 통찰력을 키워주고 문버디.net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 세계 메이저 거래소 23개가 들어와 있어요. 예, 거기에서 거래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메일로 뭐예요? 정보가 계속 옵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정보.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항상 선점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플라넷 믹스터 플러스도 들어오고 이제 들어올 거고요. 플라넷 아이스 여러분들이 지금 땅 사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땅 사신 분들 엄청 많으시네요. 여러분들 그 플라넷 아이스 땅을 사고 팔고 거래하고 내 땅 내놓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우리 사장님 아이스터 그 20개. 양해철 사장님 제일 잘하고 있어. 네, 양해철 사장님 아이스터 그 20개. 예. 자, 우리가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배우면 쉬워. 플라넷 아이스도 역시 완벽한 탈중앙화된 거래 게임입니다. 자, 다른 어떤 회사들은 자기네 자체 지갑에서 토큰을 가지고 게임을 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뭐예요? 각기 서로 다른 지갑이야. 근데 자체 지갑을 쓰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또 문 잠그고 있다면 코인도 나가지도 못해 꼼짝달싹 못해. 이걸 뭐라 그래요? 중앙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뭡니까? 회사에서 컨트롤 못해요. 각기 자기가 쓰고 싶은 아임토큰 지갑, 트러스트 지갑, 메타마스크 지갑 각기 자기 개인 지갑을 쓰는데 게임을 하면서 각기 자기 지갑으로 토큰이 들어오죠. 회사에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탈중앙화 게임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예. 이게 바로 어떤 회사냐? 우리 크라우드원의 제휴사 플라넷 IX입니다. 지금 폴리건 그 게임사에서도 우리 그 플라넷 IX가 1등을 하고 있죠. 예,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라우드원 회원된 금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긍지와 자부심. 자, 에어리어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지금 땅을 사신 분들 테리토리를 만들고 있는데, 테리토리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땅의 가격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플라넷 IX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픽스 IX 토큰 스테이킹을 해서 돈을 벌죠. 드론을 돌려서 돈을 벌죠. 네,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벌죠. 네, 그 다음 또 픽스 스테이킹을 통해서 또 돈을 벌죠. 네. 그런데 이거를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갑에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지갑에서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몰라. 예. 돈을 못 법니다. 지금은 디지털화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예. 내가 아무리 고집 부린다고 해서 갈 세상에 안 가고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뒤처지게 되면은 내가 돈 버는 방법도 모르게 되고 내가 돈도 못 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 어디서 왔다 그랬죠? 북한에서. 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컴퓨터를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잘해요. 제가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배웠어요. 아닙니다. 전혀 컴퓨터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한국에 와서 컴퓨터를 배웠고, 네, 다 배워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배우게 되면 저보다 더 뛰어나게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전산에 관해서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은, 예, 모르게 되면은 나만 뒤처지고 나만 돈 벌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이 자리, 시간도 돈이라고 했죠. 금이라고 했죠. 와서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자꾸 이러고 있어요. 나는 그 돈 절 수 있어요. 생리적으로 오는 현상이니까. 근데 그 아까운 시간은 앞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내가 흘리세라. 흘리는 순간 내 돈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는 그 크라우던에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하나로 제주도가 딱 단합이 돼서, 예,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성공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까 말까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보다 인맥이 많겠습니까? 돈이 많았어요. 저는 돈도 없어서 15만원 빌려서 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열정을 가져보세요. 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IX 드론 산 분들 아까 축하드린다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무료 드론도 나옵니다. 무료 드론. 그건 뭐예요? 지금 유료 드론으로 산 분들보다 1000분의 1로 수익이 작아요. 계속 클릭. 노가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료 드론 산 분들은 6시간 한 번씩 딱 클릭. 그것도 힘들죠. 자다가 일어나서 하려면은. 예. 네, 그것도 힘든데 앉아서 클릭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IX이 토큰을 모아야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플라넷 IX에서 지갑 연결입니다. 지갑 연결. 어떤 분들이 지갑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지갑을 트러스트 지갑을 했다가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바꾼 분들 있어요. 이렇게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의 지갑 주소로 내 남편 것도 연결하고 내 아들 것도 연결하고 내 것도 연결하고 딸 것도 연결하고 네 계정을 다 똑같은 주소로 연결을 했어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마 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플라넷 IX에 들어가려면 아이디 비번 입력하고 로그인합니까? 어떻게 로그인합니까? 아이디 비번 입력하고 로그인하죠? 네네. 앞으로는 아이디 비번 로그인하지 않고 지갑 주소로만 로그인됩니다. 그러면 내 집 식구가 4명 거를 내 하나의 주소로 싹 연결을 해놨어. 그러면 뭐예요? 같은 주소기 때문에 같은 주소를 가진 사람은 한 주소에서 모든 땅이 사고 팔고가 다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자기 땅도 한 번도 로그인 못 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만 보면, 네, 자기 지갑 주소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
어떤 분은 자기 지갑 안에서 지금 토큰을 그 빼가고 그냥 땅을 빼가고 하는데도 보면서도 몰라. 몰라. 예. 네. 모르면 그렇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갑 거래소 이렇게 되고 지갑이 만약 경우 바꾼 분들이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지갑 주소를 여러분들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픽스가 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죠. 네.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육각형 한 개당 다 우리가 볼게요. 잠깐 여러분들이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육각형 타일로 파지요. 육각형 타일로 파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매 육각형 육각형마다 주인이 다 틀려요. 우리는 블록체인, 완벽한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그러면 요 사람 것도 틀리고 요 사람 것도 딴 사람 것도 요 사람 것도 다 주인이 틀려. 그러면 주인이 틀리다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에 연결된 지갑 주소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지갑을 바꾸다 보니까 내 거가 요거 하나 있고 이 짝이 하나 있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내가 지갑 바꾸기 전에는 요거였어. 여기 주소로 요거를 연결을 했는데 여기 있는 타일은 내가 지갑을 바꾼 후에 여기에 민팅이 됐어.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지갑을 바꾸게 되면 처음에 했던 거는 이걸로 우리가 스냅샷 한다고 자꾸 단톡방에 떨었죠. 스냅샷 한다, 스냅샷 한다. 지갑을 잘 봐라, 맞는지. 그런데 지갑을 바꿔서 자기 거래하기 힘들다고. 근데 왜 중요한가 하면 이미 민팅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블록체인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육각형에 나의 지갑 주소로 매 육각형마다 다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지털, 나의 디지털 그 등기부 등본이야. 디지털 등기부 등본, 블록체인. 내 주소로 다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있던 주소로 다 이렇게 다 민팅이 됐어요. 주소가 입력이 다 돼가지고 디지털 그 등기부 등본이 됐어.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주소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 짝에 후에 민팅된 거는 이 새로 바꾼 지갑으로 다 민팅됐어. 주소가 몇 개예요? 주소가 몇 개예요? 두 개가 생겼어요. 두 개. 그러니까 처음에 스냅샷 할 때는 요 주소로 다 이렇게 되고 내가 지갑 주소를 받았다고 해서 이미 민팅된 땅이 이 주소로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블록체인화 다 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 주소로 거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거래를 하는데 계속 X자가 나. X자. 어느 거나 단 한 개도 팔 수가 없어. 이분들은 지갑이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갑 주소로 거래된다 이렇게 할 때는 처음에 그 지갑 주소로 그 민팅된 거는 그 지갑 주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한 거는 두 번째 지갑의 그 주소로 민팅된 거를 거래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지금 그 복잡하게 된 분들이 있어요. 예. 예, 하란 대로 안 해서. 예. 그리고 이런 그 모임 할 때 모이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왜 기쁜 줄 아세요? 또 제가 제주도에 그 작년에 제일 많이 모이고 프로모션 하고 그때 모이고 나서 제주도 와서 가장 많이 모인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프레지던트 제일 직급을 빨리 가시고 최고의 직급으로 가신 분이 최강석 대표님이십니다. 일본 사업자도 있는데 이번 사업자라 그랬죠. 이번 사업자가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일본 사업자보다 더 직급이 올라가신 거예요. 일본 사업자분은 2스타고 우리 최강석 대표님은 3스타고 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 위에 스폰서님이 있고 또 스폰서님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디렉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됐어요? 프레지던트 1스타도 아니야. 2스타.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내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크라우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크라우던과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정말 그 회사에 너무 고맙고 저는 크라우던의 그 어떤 거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 했습니까? 네.
했어요. 지금까지 4월달 내놓고 작년 4월 내놓고 안 했어요. 다 잠잠하고 다 잠잤어. 딴 데 가서 바람 다 피우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회원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보너스가 안 올라와. 그런데 나는 뭘로 살았을까요? 월급. 직급 배당이 나오잖아요. 월급. 꼬박꼬박 회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한 번 간 직급은 영원한 직급이다. 그 월급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 비용도 냈고 지방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월급의 그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인쇄소득 이것이 누구나다 하나쯤은 내가 좀 네트워크를 해봤으면 어느 사업을 하든 내가 한 번은 좀 성공을 해보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뛰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눈동그라미 반짝반짝 해가지고 좀 뛰셔야 돼요. 거불거불 해가지고 오늘도 오늘 내일도 내일 똑같은 날로 사시면 여러분들 발전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긴 얘기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앉아서 줘라. 아이고 듣기 싫어. 아이고 길어. 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작년에 아까 우리 그 1년 동안 21년 여러분들이 달려온 것처럼 22년도 여러분들과 선을 함께 잡고 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날을 기다렸어요. 아, 크라우드원이 정말 멋있게 나갈 때 제수분들이 마음이 너무 착하시잖아요. 순수하시고. 그래서 다시 다 함께 모여서 하나가 돼서 토이시아 하고 나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고 그동안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자상원 사장님 얼굴도 뵙고 이렇게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부분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지만 성공한 네트워커. 네트워커는 뭐예요? 전문적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는 네트워커들. 그분들은 믿기 때문에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믿기 때문에 보이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합니다. 최선을. 자, 저는 크라우드원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이 작습니까? 제 귀에도 들리진 않아요. 자, 크라우드원을 믿습니까? 예. 네, 크라우드원을 믿고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 갑시다. 예. 우리 김수지 그룹사님 열정 대단하시죠? 네. 예? 예,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저께 우리가 저기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등록이 계속 돼가지고 45명까지가 저기 그 명단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40인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40인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현장으로 오실 분들 초대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인원수나 대충 파악해보니까 글리 오시고, 그 분들을 내일 원래 예상이 없었는데, 내일 한 번 더 우리 사무실에서 모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 못하신 분들은 장소로 초대하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시고, 내일 한 번 더 강의 듣는 걸로 그렇게 그 계획을 세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은 오전에 할 건지 오후 할 건지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참고해가지고 시간을 좀 올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저기 그 장소를 일단 그 알려드릴게요. 장소요. 서귀포에서 오신 분도 있고 신대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자, 저기요. 조용하시고요. 잠깐만요. 자, 지금 얘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것부터가 다 예의입니다. 예의. 지키실 줄 아셔야 돼요.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떠드시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저기 이제 여기서 한 10여 분 정도 거리니다가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삼양해수욕장 아시죠? 네. 삼양해수욕장 그 물나는 곳이 있어요. 네. 그 앞에 그 뒤에 바로 바닷가에 저기 천막이 쳐 있고 음식이 4시부터 준비 세팅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하는 시간하고 식당 아닙니다. 식당 야외 천막. 바닷바람 이게 세우면서 맥주도 막걸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실 수 있게끔 많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돼지도 흑돼지 돈베고기로 해가지고 그것도 해놨고 옥동구이도 해놨고 그래서 음식을 그 나름대로 많이 우리 최광석 대표님이 진짜 우리 제주도 우리 크라우드 회원들을 위해서 쏘시는 겁니다. 최광석 대표님. 자, 땅그립구나. 우리가 2022년 제주도 분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이것도 2022년의 기록물로 이제 또 남겨야 되니까 한번 사진 좀 한 장 딱 찍을게요. 네.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자, 우리 최광석 대표님. 네. 아니 저거 그치 나오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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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